겨울처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 공기가 꽤 차가웠습니다. 서울은 1.6도, 대관령은 영하 4.6도로 시작하며 중북부 내륙 곳곳은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주말까지 이렇게 쌀쌀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또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낮 기온 어제와 비교해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지만 찬바람이 더해져 체감하는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내린 눈비로 인해 오늘 동해안 지역의 공기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와 경상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또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낮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도 쌀쌀합니다. 서울 12도, 전주 13도, 부산 1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1도, 대전 0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3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2도, 광주 0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